비빔국수가 왔네. 이거는 435칼로리예요. 비빔국수인데? 이게 선생님 짬뽕 뭐 먹을래요? 이 중에 골라요. 난 이거 먹을게. 그래 그럼.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. 이게 물만 바로 구우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, 장중수 먹고 싶은데 사실. 저거 한 입이라고? 그래, 이건 진짜 한 입이다. 우동 맛, 매콤한 맛. 이렇게 스프 이렇게 되겠네. 어! 아, 촉촉한 면이네. 오, 이렇게. 촉촉면이네요. 면이 이렇게 있네요. 이거는 그럼 물 필요 없는 거 아니야? 물을 넣었다가 버린 후에 한두 번 헹궈야 된다며. 어, 자, 그럼 헤어와요, 너가. 밖에서. 니네 그럼 난 물, 뜨거운 물 넣으면 되거든. 뜨거운 물 벗다가 헹궈야 되는 거가.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. 정수기 있잖아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나는 얘를 먹겠어요. 이 보이지? 120칼로리 보이지? 120칼로리짜리예요. 120칼로리짜리.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. 어, 운 오빠 어때? 괜찮아? 팔 안 아파요? 팔 아프죠? 아기 세도 오늘 하고 와서 내가 오늘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아기 세도 살뜰히 챙겨줘야 돼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건더기 수프 하나에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러면 그 라면 수프. 왜? 뭔데? 물을 붓고 난 이게 약간 퍼진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한 1분만 돌려야 되겠다. 어머 감사합니다. 어머 집에 오빠가 여기까지 받아주셨네요. 뭘 되겠지? 어 충분해요. 그냥 전자레인지 돌릴 거 그지? 이거 필요 없어요? 어머 나는 필요 없어. 어머 그러면은 여운이도 오라 그래. 같이 먹자. 저거 여운이 좀 귀찮아. 여운이가 또 세이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또 매니아예요. 네, 짬뽕 뜯어볼까? 아유. 짬뽕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물부터 씻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네. 이걸 여운이가 너무 좋아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여운이는 저기 없으니까 사러 저기까지 또 가더라니까. 너무 맛있나봐 이게. 랑현이 안 어울리게 앉을 때 아이고. 아니 이게 이제 자동으로 나와요. 무릎이 그렇다 보니까. 이건 늘지 안 늘지 본인 선택인 것 같은데. 그죠? 그거 넣어야지 중국 맛이 나는 걸걸? 불맛?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자기 알아듣고 출연이 단백질 쉐이크 드세요? 그럼 눈 좀 닫아줘. 단백질 쉐이크 먹고 있어요. 잘 때 한 잔씩 먹어요. 어, 신디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. 신디 형이 주스 뭐 그 다음에 나나 다음 주
비빔면 아이가 이거는. 그러니까 비빔면이야 그냥. 니 아니 그 저 누구지? 려원증. 아 컵누들이 나트륨이 낮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비추천한다고? 아 나트륨 함유율이 높다고 이게 45%네 맞네 짜다는 거잖아 소금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아니라 저봐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안 냅대서 너무 이렇게 다 빼면 돼 이렇게 잘 빼네요 남자 물 빼듯이 빼줘야죠 내가 해줄게 잘 못 빼고 내가 빌려줄게 이거 잘 비벼야 맛있거든 언니 이거 먹어봤어? 아니 안 먹어봤어 피야 조심해. 이미 튀겼어. 이거 필요 없어. 아, 이제 필요해, 필요해. 좀. 아, 필요해? 아, 냄비가 아, 이렇게 푼다고? 아, 오케이, 오케이. 됐어, 됐어, 됐어. 먹어봐봐. 오케이. 어서오세요. 웰컴. 그 세이면 짬뽕 먹어요. 어 세이면 맛있는데 맛있어? 아니 그래서 불렀어 알레드가 당겨주길 너 어디서 샀어? 여기 앞에 GS 있으시지? 어 사갖고 가야겠다 지금 아 진짜? 어 겁나 맛있어 물 퍼줄게요 이거 줘봐요 물 Hello. 하이 물 얼만큼 보여야 돼 거기는? 여기도 여기 없고 선에 있어서 언니 짬뽕도 파네 난 비빔면이야 언니 맛있지? 아니 안 그냥 먹었어요 그 비빔면 맛이야 너무 맛있는데 물, 물까지 부어준대? 네? 물까지 여기 선까지 부어준대죠? 네 언니 15분 때 됐다 이거 좀 빼놓으면 안 돼 난 저게 궁금하긴 하다 저 뭐지? 언니 이거 덮을 거 없잖아 괜찮아 언니 괜찮아 덮을 거 있는데 이제 내려올까? 주세요 야, 아니 그거 다 놔두시면 제가 드릴게요 자 먹어봐 이제 먹어볼래? 그거 내놓는 게 낫지 않을까? 괜찮겠어요? 먹어봅시다 자 자샤 이제 먹어봅시다 먹어봐봐요 어떤 느낌인지 아까 한 젓가락 먹었는데 약간 그 우리가 먹는 비빔면 이것도 비주얼 좀 보여줘라 여기. 아 맞다 이거는 물에 담가 먹는 거 아니지 바로 먹는 거지 아 바로 먹는 거야 이거는? 어 바로 이거 먹으면 안 돼? 맛있다 언니 이거 칼로리 얼마 안 돼 여기 써 됐어 아까 저기 했어 400칼로리 어, 400칼로리 어 이거 있잖아 언니 347 이거 120 아 저거 제가 두 개 먹는 게 다이어트인데 언니 이거 먹어봐 당연히 팔목 부러질 것 같아요 야 이봐 내 운동신경 봐요 작은 거 보이죠? 어 이거는 400칼로리네 이건 높네 왜? 내 양념 때문에 그런 거 내 물을 좀 더 뺐어야 되나 왜 이렇게 맛이 없니? 저 국물 안 먹어봐 저거 이거 맛있어 와우 먹어봤어? 니 저거 안 넣어? 그건 뭔데? 아 그거 불만 넣어야 돼 불맛이야 야 씨 물 너무 많이 넣었다 이거 진짜 저 요새 이거 세이면 찬양하잖아요 8개 샀는데 8개 다 먹었어 어머 싱그보라야 어머 물 다시 끓여 언니 아 싫어 괜찮아 어. 아 이것도 넣은 거구나
그게 설렁탕 때문에 그래. 수아님 슈퍼세팅 5만원 더 내놓으라. 어머나 추자님 너무너무 이뻐요. 추억수아님 감사합니다. 추억수아님 감사해요. 뭐 넣었어. 뭐 맞지. 니만 내 맛도 없다 이거는. 넣었어. 바꿔 먹을래?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가? 언니, 아니야 한 끼는 괜찮아. 바꿔 먹자. 아니 뭐 짬뽕 같아. 어 한 끼는 괜찮아. 아니 괜찮아. 이거 너무 한강이야. 맛있다. 맛있다. 어 뭐야 어. 야 짬뽕 뭐? 맛집 같다. 어 뭐야 어. 저거 짬뽕 맛집 같은데 저거. 어 맛있다 맛있다. 국물 맛있다 근데.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국물? 어. 약간 저거보다 떡볶이 집에서 주는 어? 무한 리필되는 그거 있잖아요. 맛있어. 주전이 지금 한 끼도 안 먹고 아까부터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. 아니 얘는 칼로리만 줬다 놓고 비빔면 훨씬 맛없다. 아니 내가 못한 거야. 내가 제대로 헹구고 차갑게 헹구고 물도 더 버렸어야 되는데 물이 많잖아 지금.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. 제가 조제를 잘못했어요. 어쩌고 너무 맛있다. 면도 맛있나 봐 그건? 응 먹어봐. 아니 먹어봐. 아, 괜찮아. 요 정도 괜찮아. 아우 언니. 그래 먹자. 맛있다. 아 이거 수땡 거기서 살려고 했더니 박스로 팔길래요. 짬뽕 같다 야. 난 너무 맵다 나한테는. 아 맵구나. 언니 매운 거 잘 못 먹구나. 신기하다. 너는 뭘 주로 먹어 세이면? 김치. 김치국수, 잔치국수. 근데 이것도 맛있네. 이것도 자주 먹게 됐어. 난 잔치 먹어보고 싶어. 잔치 아까 검색을 맛있다. 잔치로 했는데 칼로리가 높은 게 맞나죠. 살 빠지는 국물에 면도 그런 것 같아. 짬뽕에 눈을 못 떼셔서 자린고비하고 있대. 맛있다. 아 지금 라면 후회하면 인중 긁어달라고? 아 괜찮아요. 이거 세이면. 근데 맛 없잖아요. 이거 하나 부어줄까? 그럴까봐. 이거 중수기 뜨거운 물 받아와요. 아니 요거 부으면 되지 뭐. 아 저거 끓이자 저거를 물을. 아니 요거 남은 거 받아다 줄게. 괜찮아요. 요거 끓일 내가 또 올려야 돼. 그러면 30초만 돌려보면 안 돼요? 왜 돌려? 뜨거운 물 넣고 30초 전단에 돌려야 맛있죠. 아 오케이. 추자 언니 랑이 언니 옆에 려원 언니까지 있으니까 동네 까진 언니들 같다고. 어머나 엄마 우린 삥은 안 뜯어 언니나. 삥 뜯겨봤어? 응. 난 고등학교 때까지 빵 셔틀이었거든. 나 삥 뜯는데 따라는 가봤어. 우리 학교 거기가 그 뒤에 그 40번 때 앉은 애들 있잖아요. 별난 애들. 어? 그런 애들이. 어머. 나 그때 키가 있어가지고 뒤쪽에 앉았죠. 면은 국수 같다. 근데 왜 비빔면이 이렇게 그 소스 때문에 그런가 보다. 칼로리가 이거보다 더 높네요. 신기하다. 오늘 추자니 의상 섹시해. 점점 살이 빠지니까 이제 의상도 과격해지고. 아니 이게 라면 나머지 먹고 싶을 때 그 다이어트 할 때? 당면이네 당면. 아 진짜 좋아. 이게 왜냐면 자주 먹진 않고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먹는데 이 닭가슴살 막 이런 거 먹다가 갑자기 매운 게 확 땡길 때 있어요. 언니 닭가슴살 먹어? 응. 추자이제 연지용님 슈퍼채팅 만원 더 내놓구나. 재윤정님 만원으로 감사합니다. 그만 드세요. 국물 스톱. 이거는 국물 먹어도 돼. 국물 다 먹어서 120칼로리래요.
맨날 올라온 거 말해. 어, 자주 와 들어와 주세요, 꾸박님. 주자니가 지금 7kg가 빠져가지고 유지하느라고 이렇게 어? 컵 누드를 먹고 지금. 유지 아니고 빼는 도중. 빼는 도중. ING 현재 진행형. 어, 오케이 오케이. 그럼 7kg 더 가. 고야고. 어머나 언니 국물 빼고 몇 칼로리라고요? 아 근데 여기다 적어놓은 게 그거 아닐까? 이거 스프 넣어야 돼. 두 배. 면이 있어? 나 이거 먹어. 투명하게 있는 거네. 이거 왜 먹는다고? 내가 너무 못 만들었어. 오, 예쁜 꽃도 들어있네요. 맛있는데? 데쳐서 먹어봐봐. 그 밑에 그걸로 해야 돼. 그 소스 붙여가지고. 30초 돌렸기 때문에 쳐서 국물 먹어봐봐요 지금 이제. 이렇게 이거 저거 접시 만들어야겠다. 만드는 거 말지 언니?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요? 국물을 먹어봐요. 맛있어요 국물. 이게 훨씬 낫다 언니. 이게 훨씬 나. 먹어 마셔봐봐. 우동 맛이 훨씬 낫네. 얘는 뭐였어? 그치? 아 맛있다. 언니가 이걸 물을 많이 부었네. 당면이네요, 당면. 꼬들꼬들하다. 한 끼로 될 것 같아, 이걸로? 너는? 국물까지 다 먹으면 될 것 같은데? 근데 난 한 끼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, 사실. 굳이, 어? 이렇게. 너무 저기 칼로리 보면서 하고 싶지 않아 언니. 다 처음 먹고 있어. 그럼 너는 맛있는 거 시켜줄게. 내가 뭐 먹고 있어. 아니야 이거 먹는데. 키토김밥 먹을래? 어 키토김밥 맛있겠다. 어 시켜줄게. 이거 맛있어. 먹어봐봐. 아 얘가 키토김밥을 좋아하니까 내 키토김밥 시켜. 너는 키토김밥 뭐 먹을래? 여원진? 응? 키토김밥에 키토김밥 뭐 먹자. 그 나 한 번도 안 먹어. 그래 먹어봐. 너무 맛있어 키토김밥. 왜 이거 안 먹고? 이것도 맛있는데 약간 면이 우뭇가사리 같네요. 약간 해파리 같은. 뭐 다소리 할. 너는 뭐 먹을래? 그 중에? 키토김밥? 키토인데 키토 중에 뭐 있냐면 우 일단 할까? 뭐 있냐면 여기 우엉 참치 날치와 사비 김밥 샐러드 김밥 우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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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럼 우엉 두 개 언니 윗집에서 의자 끄는 소리나 다소리 하이 다 먹었어. 나는 두부김밥을 하나 시켜봤어요. 야, 얘 이것도 배 남겨놔. 아, 그래 이거. 아 괜찮아. 하나만 먹으면 풀각이긴 한데. 정말? 네. 왜? 이거 두부김밥 될 거. 두툼김밥 이거는. 이거는 우엉김밥. 이거는 내 두부김밥. 김밥 너무 포장 너무 세잖아 지금. 어, 맛있어. 이거 하나 6,500원짜리예요. 어. 김밥 한 줄에 6,500원이야. 여러분 이거 봐요. 비주얼. 키토 김밥. 키토산이 들어가서 키토야? 두부 이런 게 있어. 이게 밥이 쌀이 없고 다 계란이야. 오, 어머 냄새 뭐야? 여기다 손 닦으세요. 맛있지? 젓가락도 안 주나? 넌 발사믹 찍어 먹어요. 아우 안 돼요. 아까워요.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너 두부김밥 먹어봤니? 먹어봐봐. 이것도 먹어봐.
계란 조심하라고 요즘에. 요즘에 막 저기 식품도 아 사발면 국물 놔둘 걸. 시발년 국물 납친다고? 사발면, 사발면. 나 지금 너무 놀랐어, 얘가. 야, 이거 좀 이렇게. 너 이것만 먹을 거야? 이거 나 이제 보여주면서 먹어야 되니까. 어, 꼬다리 좋아하는구나. 두부도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어요. 오, 예. 아니, 뭐가 더 맛있어? 어, 옆구리가 터졌네요. 어, 와. 김밥에서 입맛이 있어? 얘 신선한 맛 아니니? 이게 무슨 일이야? 진짜 밥이 없어? 밥이 밥을 막 씹은 것 같은데 안. 밥 없어. 두부 먹으면 맛있는 느낌인데? 이거 진짜 맛있다. 두부 먹어봐봐. 진짜 없네. 그러면 왜 너무 아까운 거? 너네가 젓가락질을 이렇게 힘을 꽉 주는구나. 이렇게 나도 잘못 배운 거야 사실. 이렇게 요거만 움직이면 되는데 얘만. 맞아. 이렇게? 옛날에 혼났는데 그걸 못 보고 쳤어. 이렇게. 맛있죠? 두부김밥 자세히 보여달라고? 이렇게. 어때? 그냥 김밥이 더 좋아? 맛있어. 근데 맛있어. 뭔가 하얀 부분이 두부예요. 두부. 맛있는데 두부?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. 싱싱한 맛? 맞아. 살 안 찔 것 같지 않니? 근데 원래 이러면 맛이 없어야 되는데 맛있네요. 밥이 없는데 밥이 있는 것 같아. 맛있어요. 맛있네요. 근데 너는 왜 카드를 어떻게 이렇게 말 모았니? 나? 가요? 초반에 한참 그거 샀잖아. 크리스탈 패키지 카드 겹치는 말이 상점. 그거 안 사는 사람이 어딨어? 나는 언니 끼니 때마다 샀어. 시간 바뀌면 사고 시간 바뀌면 사고. 넌 그거 현질 많이 했겠다 너도. 그 요즘은 현금으로 사지 않았는데 캐시는 많이 샀지. 게임? 너도 캐시 한 500 썼겠다. 한 달에 사봐야 한 상호명이 40? 옐로베리, 옐로베리 50? 40? 그 1년 됐으면 이거 잡는 없은가? 어, 요새는 안 사요. 18강 맞추고 전 잘 안 사. 두부 생두부야? 물어보는데? 그런 거 같은데. 맛있다. 맛있으니까. 샐러드 먹는 거 같지? 어, 들어갈 건 다 들어간다. 아니 가운데는 다 똑같은데 이제 밥이 계란으로 바뀐 거지? 저탄수화물 음식이에요, 그죠? 아 탄수화물이 없으니까는 계란의 계란 단백질이고 다 야채구나. 다이어트 부산 어, 네. 부산에 계시면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. 이거 서울에도 있나? 맛있어. 어. 식도가 다 시원해지는 느낌? 맛있어요. 여기가 특히 이 집 맛있어. 어떤 거? 특히 이 집이 맛있다고. 메뉴 봐봐. 옐로베리 해운대점. 그랬는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? 맞아요. 아 키치김밥이 가게 이름이 아니야? 다 먹었어. 괜찮아요.
새로 온 커뮤송. 안녕하세요. 블랙핑크 애니야.